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주준입니다. 오늘은 손목 근처염 혹은 득결합병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혹은 운동법 4가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엄지 들어올리기 운동입니다. 테이블 위에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올려놓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들어올려서 손바닥에 닿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엄지손가락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면 되는데요. 6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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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운동은 엄지와 새끼손가락 만나기 운동입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서로 만나서 지그시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엄지의 기저부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6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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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세 번째 운동은 엄지손가락 굴곡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고 엄지가 손바닥에 닿을 때까지 굴곡을 시켜주겠습니다. 엄지의 기저부가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면 되는데요. 6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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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척측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악수를 하는 자세로 손을 뻗은 다음에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엄지와 손목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당겨서 손목을 굽혀주겠습니다. 이때 엄지의 기저부와 손목이 당겨지고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6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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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